안녕하십니까. 전원세입니다. 자, 가장 빠르게 많이 오를 곳에 투자해야지만이 우리가 살고 싶은 곳에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곳은 사실 우리 수준보다 한 단계 높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사지를 못해요. 그냥 마냥 살고 싶다 꿈만 꾸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살고 싶은 곳에 살기 위해서는 가장 빠르게 많이 오를 곳에 투자를 해서 살고 싶은 곳이랑 갭을 줄인 다음에 점점 줄여가면서 살고 싶은 곳은 좀 덜 오를 때 우리가 투자한 곳은 더 많이 올라가지고 갭을 줄여가면서 살고 싶은 곳에 진입을 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럴 곳 중에 가장 지금 빠르게 개발될 곳, 그곳이 청량리역 일대의 전농동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전농동에 들어가서 살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농동 청량리역 일대가 가장 빠르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을 빠르게 거둔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입하시고 싶은 지역에서 살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청량리 일대가 왜 그렇게 변하느냐. 청량리 일대는요, 이런 대학교들,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2km 반경 내 성신여자대학교, 고려대학교, 카이스트 서울 캠퍼스,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어마어마한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인프라 안에서, 그 안에서 재개발 구역만 하더라도 재기동, 청량리, 신속통합, 전농동 일대 다 확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지금 주변에 대학들이 포진되어 있고 이 자체가 전부 다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지금 저희가 투자 유망처로 보는 곳 중에 하나가 지금 전농 14구역, 가칭 전농 14구역으로서 이 전체가 재개발되는데도 이 지역만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곳입니다. 여긴 나머지 다 확정돼 있고요. 확정돼 있는 곳과 노후도가 거의 비슷한데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고 위치는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정이 되면은 이런 인프라와 더불어서 어마어마한 가격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빠르게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청량리역은 이런 개발과 주변의 호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GTX가 환승되는 노선이 서울역과 삼성역과 청량리역입니다. 그래서 GTX 환승센터가 되는 곳, 서울역과 삼성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곳이 청량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의 삼성동처럼 강북에서 삼성역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량리역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셔야지만이 가장 빠르게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청량리역에 대한 복합 환승센터가 이렇게 건립될 예정이고요. 자, 정리를 해보면 전농동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현재 7개 노선에 하루 15만 명이 이용하는데 GTX 개통 시 30만 명 이상 이용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이 상승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 연구기관이 밀집되어 있음에도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것은 향후 교통과 주변 개발과 더불어 엄청난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살고 싶은 곳에 사지 못하고 살고 싶은 곳에 살기 위해서는 살고 싶은 곳보다 더 빠르게,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여 가격의 갭을 메울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살고 싶은 곳에 들어가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곳이 청량리역 주변이고요. 지정되면 어마어마한 차익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 곳, 전농 14구역입니다. 자, 청량리역 일대를 둘러보고 전농 14구역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편은 이제 용두동 일대예요. 자, 여기가 청량리역 인근인데 청량리역에는 용두동, 그리고 전농동, 청량리동, 재기동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 청량리역 앞에 지금 상업지역들이 다 용두동이고 이쪽은 이따 다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자, 지금 정면에 보이는 곳이 청량리역이고요. 아, 그리고 저희는 청량리역 재개발 구역 인근을 한번 가볼 거예요. 자, 신호가 걸렸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도시의 분양을 받으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나가면 못 들어온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저희는 왜 재개발에 투자를 하느냐? 신도시는 어차피 외곽이기 때문에 외곽이 서울 중심부보다 더 오른다라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외곽으로 더 멀리 갈수록 모든 인프라가 모여 있는 곳에서 점점 멀리 갈수록 어떻게 집값이 더 상승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인프라가 다 만들어져 있는 곳 중에 새로운 집으로 태어나는 곳, 재개발, 재건축 위주로 투자를 해야지만이 여러분은 외곽으로 쫓겨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재개발 될 때가, 재건축 될 때가 강남이면 더할 나위 없고 우리가 살고 싶은 곳이면 더할 나위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돈이 없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재테크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일단 다 정해져 있어요. 지금은 뭐 직장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한 달에 얼마 벌지, 1년 뒤에 얼마가 모일지, 10년 뒤에 내가 뭐를 하고 있을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한번 그래도 신분 상승에 대해서 꿈을 꿀 수 있는 거는 바로 투자예요. 투자를 잘해야지만이 남들보다 현 상태를 극복하면서 남들보다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투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곳에 투자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 제일 빨리 변할 곳, 그리고 여러분들이 역전을 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량리역으로 지금 온 겁니다. 여기가 지금 청량리역이고요. 자, 재개발 구역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는 영휘원 사거리라는 곳이에요. 영휘원 사거리에 제가 왜 왔냐면 지금 철거 현장 보이고요. 지금 철거 현장 보이는 곳이 청량리 7구역이에요. 지금 이 일대에 지금 청량리 7구역, 6구역, 그리고 제기 6구역, 청량리 8구역, 제기 4구역 뭐 다 몰려 있는 곳이에요. 제가 와보니까는 청량역에서 상당히 멀어요. 지금 저 멀리 보이는 높은 건물들이 보이는 곳, 저 일대가 청량리역인데 버스 정류장으로 우리가 따지면은 한 두 정거장 이상, 한 세 정거장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지금 관리처분 내역들 보고요. 전반적으로 아파트 가격이랑 현재 조합원들 분양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프리미엄이 지금 최하한 7억에서 8억 정도 붙어 있는 걸로 판단이 돼요. 그러면 청량리역 근처에 붙어 있는 지역들은 우리가 좀 규모 있게 개발되는 곳들, 이런 곳들 잘 투자를 하면 프리미엄 10억은 그냥 쉽게 붙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동영상에서 저희가 한번 보여드렸지만 서울 제일 끝자락, 진짜 들어가 살기 싫은 곳, 신림동 관악산 밑자락 그냥 넘어가면은 뭐 안양이고요. 그 지역도 최하 프리미엄이 4억인 걸 우리가 확인했었죠. 자, 일대 강북에 지금 삼성역으로 거듭나고 있는 곳에 잘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지역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투자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청량리역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여름인데 코감기가 걸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아마 촬영 중에 콧물이 좀 보이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한여름에 코감기가 걸렸는데 장점도 있어요.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일단 매연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정면에 보이는 건 지금 65층으로 지어지는 동네예요. 자, 이 일대에 지금 롯데 청량리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롯데 캐슬 스카이 같은 경우는 65층으로 지어지고 있고 그리고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었죠. 지금 매매가격은 33평 기준으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기준으로 지금 매매가격이 한 18억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초고층 상업지역에 지어지는 것들이 18억 정도 형성이 된다면 이 인근에 쾌적한 단지로서 우리가 선호하는 아파트로 지어진다라고 할 때 그 신규 아파트의 금액은 지금 지어진다라는 가정하에 20억은 충분히 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우린 그런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앞으로 개발이 될, 그리고 구역 지정이 될 전농 14구역 예정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청량리역 일대에 가서
지금 얼마나 변했는지 지방에 사는 사람들 아니면 서울에서 사는 분들도 이쪽에 오실 일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청량리역 현재 지금 조금 변해 있는 부분, 용두동 일대가 얼마나 변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앞으로 미래의 전농동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청량리역이고요. 아, 용두동 일대로 들어왔어요. 뭐야 이거. 여기 다 시장이었거든요. 여기 청가무시장 있던 자리고. 우와, 옛날 그 사창가 있던 자리예요. 근데 우와, 이거 해운대 절이 가란대요. 야,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지금? 자,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청량리역의 변하는 속도예요. 와, 계속 지금 변하고 있고요. 짓고 있고,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짓고 있고요. 야, 어마어마하게 65층으로 해운대 지금 바닷가 인근에 개발된 것처럼 지금 이 일대가 완전히 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변하는 거 상상 못 하셨잖아요. 이걸 보고 주변도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하시라고 제가 이 일대 들어왔습니다. 이야, 여기가 지금 청가무시장 자리인데 이게 한양수자인이에요. 와, 청가무시장 자리가 지금 이렇게 변해 있는 거고요. 야, 진짜 어마어마하게 변해 있네요. 자, 전동동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측에 전농동 신성아파트가 보이고요. 자, 지금 쭉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서 좌측이 청량리역 일대이고, 지금 좌측이 청량리역 일대, 그리고 우측이 지금 이 노후된 블럭들, 여기가 앞으로 전농 14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도로변인데 여러분들 보기만 해도 이렇게 노후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엄청 노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지역들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대로변에서 들어오자마자 이런 지금 주택가들이 나와요. 다 30-40년 가까이 된 건물들이죠. 대부분이 한 1992년, 한 30년 정도 된 건물로 보여져요. 경찰서 자체도 지금 파출소가 있는데 정말 오래된 건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블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블럭들 지금 이 노후된 블럭들이 앞으로 전농 14구역으로 개발될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오늘의 현장 앞에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전농동 13의 28번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전농동 가칭 14구역인데 대규모로 개발될 예정이에요. 근데 저희가 유독히 이 예전에 7구역이었던 곳에 집중하는 이유는 여기가 제일 안전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전체 14구역으로 같이 갈 수도 있고 따로 갈 수도 있는 지역이에요. 이제 제가 어떤 뭐 특별한 말을 안 해도 저희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저희 회사는 이렇게 예정지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집을 공급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저희는 미래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집들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급하는 집들이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확정될 경우에, 꼭 아파트가 안 되더라도 그 가능성이 확정되는 것, 그러니까는 개발 예정지로 될 경우에 그 금액이 엄청나게 오르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미래의 아파트를 가실 사람 끝까지 기다리셔도 되고요. 이런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있는 주택에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품을 개발을 하고 여러분들께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데 공급을 할 때 사실 한꺼번에 토지를 좀 많이 매입을 해요. 왜냐면은 한꺼번에 매입한다라는 뜻은 1년을 두고 한꺼번에 매입한다라는 게 아니라 아주 단시간에 있는 땅들을, 있는 나와 있는 토지들을 부동산 업체에 가서 다 섭외를 한 다음에 거의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는 한꺼번에 매입을 다 합니다. 일주일 안에 다 매입을 해요. 그래야지만이 서로 소문이 안 나서 정상가의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한꺼번에 매입을 다 한 다음에 해약해달라는 사람은 해약을 해요. 그냥 저희가 배액을 받고 그 대신 해약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땅 그 해약을 하고 저희한테 배액을 배상하고 해약을 한 주인의 동네 땅값을 다 올려요.
그러면은 저희가 미리 매입했던 토지에 공급하는 이런 주택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해지고 투자자들이 다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매입을 하고요. 그중에 가격을 또 저희가 컨트롤하고 가격 왜곡시키는 물건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 매입을 해서 공급을 하는데 여기 예전 옛날 7구역 같은 경우는 매입을 하려고 하더라도 토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쪽에 대해서 사업성 검토를 다 하고 여러분들께 이런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를 하기 위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한꺼번에 매입을 해서 저희가 컨트롤을 하고 여러분들이 매입한 물건을 금액을 올리게 하는 작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토지 자체가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자체가 굉장히 귀한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있어요.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장 보시다시피 이제 철거하고 바닥 기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미 절반 정도 벌써 매물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제가 이 지역에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기가 향후에 강북의 삼성동처럼 바뀔 수 있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여기서 꼭 거주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에 투자를 하셔서 누구보다 빠르게 많은 금액에 대한 상승폭을 가져가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싶은 지역에 더 빨리 매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하나의 과정의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돌아다녀 보시면 동네 분위기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청량리역 한번 저랑 돌아다녀 보고 다시 여기에 왔지만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거 정말 힘들면 그냥 저희 믿고 한번 같이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에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도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뛰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공급하는 현장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현장이 답입니다.